찾았다! 내 마법의 주전장! 네, 축하드립니다! 왜? 또 당신입니까? 반가워! 내 마법의 주전장! 주전자가 아니라 램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의 소원은 말이지! 빨리 말씀해주세요. 힘들게 사막을 건너며 오랫동안 빌었던 그 소원은? 네, 소원은요? 바로! 화장실이야! 아니, 왜 하필 화장실이죠? 혹시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있지, 하지만... 지구인, 나와! 빨리 나와!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이 거짓말쟁이 지구인! 벌써 30분이 넘었다고! 조금만 더! 거의 다 왔다! 아이고, 미안! 아이고! 안 돼! 이번엔 내가 먼저란 말이야! 이번엔 내가 먼저였다고! 내가 먼저였단 말이야! 화장실 한 개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화장실을 10개! 100개! 아니! 온 집안을 화장실로 만들어줘! 아휴... 이건 화장실 개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 집 못된 지구인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화장실을 늘리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지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배가 아프고 답답할 때, 화장실에 가면 나오지 못할 때 신나는 홀라 댄스를 쳐보세요. 여긴 어디야? 난 화장실에 있었는데 이 옷들은 또 뭐고? 네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내가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빌었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홀라 댄스를 시작할까요? 어머, 홀라 댄스 음악을 들으니 저절로 리듬을 타게 되는데? 폭풍우가 치는 배 속 화장실로 뛰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지네. 정말 이렇게 하면 배가 편안해지는 거야? 자주 마셔. 정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홀라홀라 움직이다 보면 배가 편안해질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아직도 배가 불편한 거야? 그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 잠잠해져 오는 배 속 화장실을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요동을 치네. 답답할 땐 홀라 댄스 홀라 앞뒤로. 어때? 몸이 점점 가벼워지지 않아? 어머, 정말 신나게 춤추다 보니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아. 배가 편안해졌어. 나 춤을 진짜 열심히 췄나봐. 신호가 왔다고. 화장실이 어디? 손님, 소원하셨던 화장실은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야, 이 고물놈아, 거긴 내 화장실이야. 잠깐만, 나도 급해. 자네, 일 좀 똑바로 못하겠나? 아빤 말하죠. 힘들어 짜증나.
스트레스 쌓여가네. 그럴 땐 생각해요. 따뜻한 우리 집을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 가족과 함께라면 두 배! 여보. 분리수거하고 오세요. 놀아줘, 놀아줘, 빨리 놀아주세요. 야, 잠깐 비켜봐. 우선 이거 좀 버리고. 싫어, 나 지금 놀아줘. 오늘은 꼭 놀아줄게. 약속했나? 나도 쉬고 싶다. 힘들어, 힘들다고. 미안해요. 그렇게 피곤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그저 아빠랑 놀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지만 아빠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쌓인 피로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스트레스 탈출 댄스 시작. 피로가 쌓였을 때는 이렇게 쫙 움직여보세요. 우리 아빠 힘내세요. 화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쫙 몸을 펴면 상쾌해져요. 모두들 응원해요. 건강한 우리 아빠,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두 배로 힘이 나죠. 즐겁게 스트레스 훌쩍 날려. 우리 아빠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나요? 정말 즐거워요. 춤을 추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걸. 힘들 때마다 가족들 생각해. 우리들도 아빠 생각. 오늘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땐 다 함께 춤을 춰보자고. 아빤 씩씩해 행복한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아빠, 건강한 우리 아빠, 우리 가족. 힘내요. 그렇게 감동받을 필요는. 아니야, 너희들의 노래를 들었으니 나도 답을 해줘야지. 그만 부탁해요. 아빤 말하죠, 피곤해 짜증나. 우리 아빠 힘내세요. 매일 똑같아 지치고 힘들 땐. 우리들이 있잖아요. 모두들 응원해요. 건강한 우리 아빠,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두 배로 힘이 나죠. 즐겁게 스트레스 훌쩍 날려. 우리 아빠가 항상 최고니까. 아빤 약속해 오늘도 힘차게. 우리 모두 씩씩하죠. 힘들 때마다 가족들 생각해. 우리들도 아빠 생각. 오늘 하루도 힘들게 보냈죠. 보람찬 내일 될 거야. 아빤 씩씩해 행복한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아빠, 건강한 우리 아빠, 우리 가족. 힘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 아빠도 너희를 사랑해.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자, 방금 지나간 양 중 가장 잘생긴 양은? 아이쿠, 좀 조용히 해줄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왜? 잠 푹 자라고 그런 건데. 옳지! 잠이 안 오면 다시 신나게 노는 건 어때? 비비! 좋아, 시작해 비비. 여긴 어디지?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소원? 저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비비. 정말요? 그럼 저의 세 가지 소원은 첫 번째는 잠, 두 번째는 편안한 잠,
세 번째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이에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아, 저기 소원은 한 가지 뿐인데. 아, 좋아요. 마침 제가 그 방면에 아주 뛰어난 최고의 전문가를 알고 있죠. 그게 누구죠? 그분이 지나가면 부엉이조차 편안한 잠에 곯 떨어진다는 요가계의 최고달인 바로 잠잘라 아이쿠 12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 나 불렀어? 아이쿠? 날 따라하면 달콤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니 그 방법은 바로 쿨쿨 댄스! 어때? 슬슬 잠이 오지? 쿨쿨 댄스 아이쿠 눈이 슬슬 감기려고 해요. 쿨쿨 댄스 아이쿠 굉장한 걸 아이쿠? 몸이 점점 편안해져. 무슨 짓이야? 응? 이건 쿨쿨 댄스 음악? 쿨쿨 댄스를 아침에 하면 상쾌한 아침을 도와주는 기지개 댄스가 된다고. 기지개? 온몸이 쭉 펴진 흔 기지개 댄스. 자, 아, 꿈틀 꿈틀 애벌레. 이렇게 몸을 쭉쭉 펴서 잠자고 있던 근육들을 깨워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좀 더 상쾌하게 바뀔 거예요. 그럴 때는 따라해 아침 댄스 아이쿠 일어나서 해볼까 아침 댄스 아이쿠 좋았어! 아직 애착하고 있는 근육들을 깨우자고! 조금씩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맑은 날의 산책은 매일 편한 잠자리 스마트폰 적당히 눈에 피로 풀어요. 편안하게 깊은 잠 상쾌하게 깨어요. 어린이 안전 교육은 아이쿠! 왕자님은 어디 가신 거야? 검색해봐야지!